네, 지역 생산과 소비, 수출입 인구 이동 상황은 어떨까요? 호남권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호남통계청의 송호만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호남권 지역 경제 동향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지역 경제 상황을 광공업 생산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공업 생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호남권에서 화학 제품,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등이 줄어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과 전북이 6.3% 2.1% 각각 감소한 반면, 광주는 6.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업 생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보험이 적용이 확대되었고, 아동수당 등이 기준이 폐지되어 광주 1.4%, 전남 1.3% 증가하였습니다. 전북은 0.7%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요, 광주, 전남, 전북, 호남권 인구 유출이 눈에 띕니다. 어땠습니까? 예, 2019년 2분기 호남 인구는 5,527명이 순유출되었고, 이는 20대 4,749명이 순유출에 기인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308명이 감소하였고, 전남 2,171명, 전북은 2,75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호남권 고용과 실업 상황 어땠습니까? 호남권 취업자 수는 사업, 개인, 공공 시설 등의 고용이 늘어 전년 동구 대비 13,800명이 증가하여 266만 명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전북과 전남은 각각 13,000명, 그리고 3,000명 증가한 반면 광주는 약 3,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네, 끝으로 종합적인 평가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호남 지역 기업 경제 고용 상황 인구 동향에 대해 각각 말씀드리면, 지역 경제는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전북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고용 동향은 일자리 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사업 개인 공고사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였으나 20대를 중심으로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2, 4분기 호남권 지역 경제 동향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